안녕하세요. 이수미입니다. 자, 오늘 어때요? 예, 기분 좋아요? 예, 기분 괜찮아요? 예. 선생님 오늘 기분 좋아요. 예,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기가 막히게 좋아요. 예.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기가 막히게 배웠어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무슨 뜻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기가 막히게 오늘 기분 좋아요. 예. 여러분들은 어제 집에 가서 무엇을 했어요? 예, 무엇을 했어요? 선생님은 집에 가자마자,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예, 선생님은 집에 가자마자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예, 요즘, 예, 엄마랑 자주 전화 못해서 전화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어떤 거 배웠는지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예. 뭐뭐 하는 중이다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에요. 예.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국어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꽃띵, 코마. 예, 믿어요? 예, 믿어야 돼요. 예, 믿어야 해요.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 배울 내용들 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만약에 1억 원을 탄다면. 자, 만약에 뭐뭐 하다. 예, 무슨 뜻이에요? 예, 만약에 1억 원을 탄다면, 1억 원이, 생긴다면 하고 비슷해요. 생긴다면. 생기다, 갖게 되다. 자, 여러분들은 복권해요? 복권? 예. 자, 복권해요? 베트남에도 복권 많아요. 그죠? 뭐, 로또, 한국엔 요즘 로또 이런 복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복권을 해요. 그래서 1등! 1등에 당첨되면, 돈을 많이 받아요. 예, 돈을 많이 받아요. 예, 그 돈은 갑자기 생긴 돈이에요. 예,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돈이 많이 생기면 무엇을 할까? 예,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은 자주 생각해요. 예, 자주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무엇을 할까? 예, 세계 여행을 해요. 또 예쁜 옷을 사요. 그리고 예쁜 집을 사요. 예. 그리고 뭐 예쁜 차를 사요. 예. 막 그런 거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생각해 봤어요? 예. 오늘은 예, 그런 내용이에요. 자, 먼저 들어보세요. 자, 먼저 내용을 들어보세요. 자네 요즘도 매주 복권 사지? 그럼. 지금까지 당첨돼서 돈을 타본 적이 있나? 아이고, 아직까지 1,000원짜리도 당첨된 적이 없어. 그런데 말이야, 자네 만약에 당첨이 되어 100만 원이 생긴다면 뭘 하겠나? 그러면 친구들에게 술 한잔 사고, 나머지는 손자들 용돈으로 주지 뭐. 그럼 이건 농담인데 5천만 원을 탄다면 뭘 하겠나? 글쎄, 큰 아들 집 사는 데 도와주고, 나머지로 딸에게 차나 한대 사줄까? 좋아. 이것도 농담인데 만일 1억 원을 타면 어떻게 하겠나? 뭐? 1억 원? 농담 좀 그만해. 그런데 만약 내가 1억 원을 타면 이건 농담이 아니야. 자네에게 반을 주지. 일주일 후에 할아버지의 친구는 놀라서 깜부르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정말로 1억 원을 타게 됐으니까요. 예. 얘기 무슨 얘기인지 들었어요? 예, 잘 들었어요? 이해가 조금 돼요? 예. 모르는 단어, 콩비에뜨, 헬라 콤히에우 꺼. 모르는 문장,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은 체크해 놓으세요. 하기에 체크해 놓으세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네 요즘도 매주 복권 사지?
그럼. 지금까지 당첨돼서 돈을 타본 적이 있나? 아이고, 아직까지 1,000원짜리도 당첨된 적이 없어. 그런데 말이야, 자네 만약에 당첨이 되어 100만 원이 생긴다면 뭘 하겠나? 그러면 친구들에게 술 한잔 사고 나머지는 손자들 용돈으로 주지 뭐. 그럼 이건 농담인데, 만약에 5천만 원을 탄다면 뭘 하겠나? 글쎄, 큰아들 집 사는데 도와주고 나머지로 딸에게 차나 한대 사줄까? 좋아. 이것도 농담인데, 만일 1억 원을 타면 어떻게 하겠나? 뭐? 1억 원? 농담 좀 그만해. 그런데 만약 내가 1억 원을 타면 이건 농담이 아니야. 자네에게 반을 주지. 일주일 후에 할아버지의 친구는 놀라서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정말로 1억 원을 타게 됐으니까요. 자, 들었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1억 원을 탄다면 좋겠어요. 예, 내용을 같이 봐요. 자, 할아버지의 친구. 자, 할아버지 이렇게 두 명이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자, 아마 할아버지 친구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예요. 자, 두 분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복권에 대해서. 자네는 너, 꺼우, 이런 뜻입니다. 베트남에서 꺼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자네, 이건 할아버지들이 쓰는, 말이에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잘안 써요. 예, 잘안 써요. 자네, 꺼우나, 에, 꺼우, 말라, 뭐, 자네, 친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자네, 요즘도 매주 복권 사지? 자, 복권을 사다, 복권 사다, 매주는 뭐예요? 에, 항또한, 제 매주 복권 사지? 떤니엔, 그럼, 당연하지, 그럼. 자, 지금까지 당첨돼서, 자, 복권은 당첨되다 합니다. 자, 복권에 당첨되다. 예, 어떤 추첨에서 당첨되다 씁니다. 당첨되다. 따라하세요. 당첨되다. 태우고 따라하세요. 복권에 당첨되다. 예, 따라하세요. 복권에 당첨되다. 복권. 복권. 복권에 당첨되다. 예, 복권에 당첨되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당첨돼서 돈을 타본 적이 있나? 돈을 타다. 자, 우리 저번에 타다 뭐 배웠어요? 상을 타다 배웠어요. 상을 타다. 자, 수료식에서 예, 상을 타다 공부했어요. 상을 받다. 상을 타다. 캐나. 예, 상을 타다 공부했는데, 자, 이거 돈을 타다 하면 당첨돼서 돈을 타다. 돈을 받다 씁니다. 자, 만약에 지금까지 당첨돼서 돈을 타본 적이 있나? 뭐뭐 한 적이 있나? 다 아의 뜻이고요. 자, 뭐뭐 한 적이 있나? 있나? 예, 이 나도 예, 친구들끼리 쓰는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요즘 젊은 사람들 잘안 써요. 예. 아이고, 감탄의 표현입니다. 아이고. 아직까지 1,000원짜리도 당첨된 적이 없어. 쯔어바우죠. 예, 아직까지 1,000원짜리도, 여기에 짜리는 뭐예요? 예, 1,000원짜리, 100원짜리. 자, 이 옷은 1,000원짜리 옷이에요. 예, 1,000원짜리. 이거 어떤 말을 약간 낮추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1,000원짜리도 당첨된 적이 없어. 쯔어바우죠. 없어. 한 번도 없어. 예. 그런데 말이야. 자, 그런데 말이야. 콩코 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그런데 말이야. 똑같아요. 그런데 말이야, 자네, 예. 자네 만약에 당첨이 되어 100만 원이 생긴다면, 자, 100만 원을 탄다면 똑같아요. 100만 원이 생긴다면, 자, 선생님 100만 원이 생겼어요. 자, 100만 원이 생긴다면 뭘 하겠나? 뭐할 거예요?
뭐 하겠나 똑같아요. 뭘 하겠나, 뭐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내우 늦은 날, 100만 원이 생기면, 그런 뜻이에요. 100만 원이 생기면, 친구들에게 술 한잔 사고, 예,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시고, 누가 짰대, 내가 돈을 내고, 술 한잔 사고, 나머지는, 손자들은 뭐예요? 짜오, 예, 손자들, 용돈으로 주지 뭐. 자, 손자들, 예, 손자들, 짜오, 짜오. 그러니까, 짜오, 손자들, 용돈으로 주지 뭐. 왜냐면, 100만 원은, 100만 원이 생기면 술 한잔 사고, 친구들에게 술 한잔 사고, 그 다음에 남으면 나머지는 손자들에게 나눠줘요. 예, 용돈으로 써! 하고 줍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럼, 이건 농담인데, 이건 농담이다. 너희 두어, 예, 농담인데, 5천만 원을 탄다면, 5천만 원이 당첨되면, 똑같아요. 5천만 원을 탄다면, 뭐할 거예요? 뭘 하겠나? 그럼 글쎄, 큰아들, 예, 뭐예요? 예, 큰아들, 제일 큰아들, 예, 첫째 아들, 큰아들, 집 사는데 도와주고, 춥다, 도와주고, 자, 나머지로는 딸에게 차나 한대 사줄까? 예, 차나 한대 사줄까? 차를 사다, 차는 뭐예요? 옷도 한 대, 두 대, 이렇게 씁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예, 그래서 딸에게 차나 한대 사줄까? 그렇게 할까? 생각해요. 생각 중이에요. 예. 차나 한대 사줄까? 그러니까, 좋아. 좋아. 좋은 생각이야. 좋아. 이것도 농담인데, 이것도 까이나이 꿍라. 너희 누워. 농담인데, 만일은 뭐랑 똑같아요? 예, 만약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만일, 네오의 뜻이에요. 1억 원을 타면, 자, 1억 원은 얼마예요? 20, 자, 이거예요. 자, 1억 원. 1억 원. 자, 이게 원이에요. 그러면, 니한테 많아요. 아주 많아요. 1억 원을 타면, 어떻게 하겠나? 뭘 하겠나? 테나,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뭐? 1억 원? 농담 좀 그만해. 농담 좀, 토이, 그만해. 예. 그런데, 만약, 내가 1억 원을 타면, 1억 원에 당첨되면, 1억 원이 생기면, 이건 농담이 아니야. 콩팔라두, 노이두어. 이거는 찐득, 사실이야. 이건 정말이야. 이건 농담이 아니야. 자네에게 반을 주지. 반은 뭐예요? 느어. 예, 반을 주지. 반을 주면 얼마예요? 5천만 원. 예, 5천만 원을 자네에게 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일주일 후에, 못돈 싸. 예. 할아버지의 친구는 놀라다. 철렁한 니엔. 까무러치고 말았어요. 까무러치다. 놀라서 쓰러지다. 이 뜻입니다. 놀라서 쓰러지다. 까무러치다. 똑같아요. 쓰러져, 놀라서. 네, 놀라서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딸싸,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정말로 1억 원을 타게 됐으니까요. 정말로 1억 원을 타게 됐어요. 복권에서 정말로 1억 원을 타게 됐습니다. 놀라서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놀라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1억 원이 생기면 놀라서 까무러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정말 놀라서 오! 까무러칠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더구나 할아버지 친구가 할아버지하고 약속했어요. 어떻게요? 1억 원을 타면, 1억 원에 당첨되면, 1억 원이 생기면 느어 반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더 놀랐어요. 더 놀란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본문의 내용을 질문해 볼게요. 자네 요즘도 매주 복권 사지? 그럼. 지금까지 당첨돼서 돈을 타본 적이 있나? 아이고, 아직까지 1,000원짜리도 당첨된 적이 없어. 그런데 말이야, 자네 만약에 당첨이 되어 100만 원이 생기면 뭘 하겠나? 그러면 친구들에게 술 한잔 사고, 나머지는 손자들 용돈으로 주지 뭐. 뭐야, 안 되네. 자, 그럼 이건 농담인데, 5천만 원을 탄다면 뭘 하겠나? 글쎄, 큰아들 집 사는데 도와주고, 나머지로 딸에게 차나 한대 사줄까? 좋아. 이것도 농담인데 말이야. 만일 1억 원을 타면 어떻게 하겠나? 뭐? 1억 원? 농담 좀 그만해. 그런데 만약 내가 1억 원을 타면, 이건 농담이 아니야. 자네에게 반을 주지. 일주일 후에 할아버지의 친구는 놀라서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정말로 1억 원을 타게 됐으니까요. 네, 알겠습니까? 예, 자, 선생님이 본문의 내용을 질문해 볼게요. 자, 할아버지는 자주 복권을 삽니까? 자, 할아버지는 자주 복권을 삽니까?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자,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친구는 자주 복권을 삽니까? 네, 자주 복권을 삽니다. 예, 할아버지는 자주 복권을 삽니다.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당첨된 적이 없어요. 당첨된 적이 없어요. 1,000원짜리도 당첨된 적이 없어요. 자, 할아버지는 만약에 100만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친구들에게 술 한잔 사주고, 나머지는 손자들 용돈을 주려고 해요. 100만 원이 생기면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손자들한테 용돈으로 줘요. 그럼 할아버지가 5천만 원을 탄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글쎄요, 큰 아들 집 사는데 도와주고, 나머지는 딸에게 차한대 사줄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5천만 원이 생기면 큰아들 집 사는데 집다 도와주고 또 나머지는 딸에게 차한 대, 예, 사주고 싶어요. 사주려고 해요. 예. 그런데 만약 1억 원을 탄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친구에게 반을 주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친구에게 반을 딱 잘라서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큰일 났어요. 왜요? 정말 됐거든요. 정말 1억 원을 탔어요. 그러면 반을 할아버지한테 줘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선생님이라면 못해요. 못해요. 5천만 원 친구한테 주면 아까울 것 같아요. 한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친구한테 줄수 있어요. 1억 원? 줄수 있어요. 그런데 5천만 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할수 있어요? 선생님은 어때요? 할수 있어요? 선생님이 만약에 1억 원에 당첨되면 친구에게 5천만 원줄수 있어요? 약속을 했다면 줘야겠죠. 약속을 했다면,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줘야 해요.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줘야 해요. 선생님은 약속해도, 안줄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약하지 않고 말로 했으니까 5천만 원은 너무 많고, 한 100만 원줄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단어 표현하겠습니다. 네, 약속을 예, 지켜야 해요, 그죠?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자, 단어와 표현입니다.
자, 만약, 만일 똑같아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자, 동뜨, 자, 인트, 딘트, 자, 형용사나 동사가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억 원을 탄다면, 만약에 1억 원이 생긴다면, 자,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구두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바꿔드릴게요. 만약에 복권이 당첨된다면 뭘 하겠어요? 만일 내가 졸업을 못한다면 부모님이 무척 실망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자, 보세요. 만약은 어렵지 않은데요. 문장을 보세요. 만약에 이 구두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이런 만약이나 여기 있는 만약, 만일, 만약은 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두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but it, 불편하시다면, 만약, 똑같아요. 만약이 예, 없어도, 이응렬라 종료. 똑같아요. 왜냐면 뭐뭐 다면 자체가 내후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불편하시다면 바꿔드릴게요. 자, 이 구두 불편하시다면 바꿔드릴게요.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복권이 당첨된다면 뭘 하겠어요? 자, 아까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만일 내가 졸업을 못한다면 부모님이 무척 많이 아주 예, 실망하실 거예요. 실망하다. 부모님이 실망하실 거예요. 예, 실망하실 거예요. 친구가 약속을 어기면 실망할 거예요. 예, 친구가 약속을 어기면 실망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 시험에서 모두 빵점. 점수가 나쁘면 선생님은 실망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어요. 도와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응원해요. 도와줄 거예요. 예, 도와줘야 해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두 번째입니다. 자, 만약, 만일에, 예, 뭐뭐라면, 앞에는 뭐예요? 예. 뭐였어요? 띵뜨, 한라동뜨. 근데 여기서는 쟁뜨, 명사가 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부자라면, 부자라동, 쟁뜨. 그래서 부자라면 도와줄 거예요. 돈이 많다면 도와줄 거예요. 돈이 많다, 띵뜨. 예, 돈이 많다면 도와줄 거예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동사 쓸 수 있습니다. 자, 명사의 예문을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형이라면, 약속을 틀림없이 지켰을 거라. 만일에 선생님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이 꿈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형이라면 약속을 틀림없이 지켰을 거야. 예. 내가 만약에 누구라면, 예. 내가 만약에 형이라면 내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만약에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노이드우어 할라 노이조이. 예, 보세요. 만약 선생님이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자, 만약, 예, 자, 만약 형이라면 약속을 틀림없이, 틀림없이는 무슨 뜻이에요? 꼭, 짝짠, 예, 틀림없이 즈, 지켰을 거야. 지켰을 거야. 만일에 선생님이 저라면, 선생님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테너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선생님이 여러분이라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오고 싶으니까, 예, 또는 학생이니까요. 예, 한국에 오면 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예. 더 좋아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여러분이라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만약 이 꿈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자면서 꿈을 꿔요. 꿈을 꾸다 씁니다. 꿈을 꾸다. 자, 따라하세요. 꿈을 꾸다. 꿈을 꾸다. 자, 꿈을 꿔요. 꿈을 꿔요. 어떤 꿈이에요? 결혼하는 꿈이에요. 결혼하는 꿈이에요.
예, 결혼하는 꿈입니다. 자, 이 결혼하는 꿈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선생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밤에 잘때 행복한 꿈을 꿔요. 그러면 꿈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쓸수 있어요. 그죠? 꿈에 잤는데 시험에서 1등 했어요. 꿈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쓸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단어와 표현 세 번째 보세요. 자, 뭐뭐가 생기다. 자, 생기다. 여기서는 명사 씁니다. 생기다. 자, 생기다. 예. 예문을 들어보세요. 사정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기쁜 일이 생겼어요? 10만 원이 생기면 이동 전화나 한대 사고 싶어요. 그 남자는 얼굴이 잘생겼대요. 저기, 저 이상하게 생긴 기계가 뭐예요? 자, 보세요. 그 사정이 생기다. 생기다라는 얘기는 뭐뭐가 생기다, 사정이 생기다, 일이 생기다 많이 씁니다. 자, 일이 생겨서 오늘 학교에 못 갑니다. 일이 있어서 오늘 학교에 못 갑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늘 일이 생겨서 학교에 못 갑니다. 또는 선생님, 오늘 사정이 생겨서 학교에 못 갑니다. 예, 쓸수 있어요. 사정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생겨서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쓸수 있어요. 또는 자, 그 사람에게 무슨 기쁜 일이 생겼어요? 자, 기쁜 일이 생겼어요? 기쁜 일이 있어요? 똑같아요. 자, 뭐뭐가 있다, 생기다는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슨 기쁜 일이 있어요? 생겼어요? 생기다는 얘기는 없던 것이 나타나다든가, 없던 것. 예, 그전에는 없었는데, 예, 새로 나타나다. 예, 비우히엔. 예, 나타나다. 예, 뜻도 있습니다. 없던 것이 새로 나타나다의 뜻도 있어요. 자, 선생님 예쁘게 써볼게요. 예쁘게. 자, 없던 것이 새로 뭐이 생기다 나타나다 하면은 예, 새로 나타나다 할때 생기다 쓸수 있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10만 원이 생기면 1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이 새로 예, 나한테 있다면 이동전화, 이동전화가 뭐예요? 말지동. 자, 이동전화, 휴대폰, 많이 휴대폰이라고 그래요. 자, 이동전화나 한대 사고 싶어요. 자, 이동전화도 셀때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이렇게 셉니다. 뭐랑 똑같아요? 차하고 똑같아요. 차도 한 대, 두 대, 예, 모토또, 하요또 이렇게 셀수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이 생기면 이동전화나 한대 사고 싶어요. 10만 원으로 이동전화 살 수, 예, 보통 요즘엔 없어요. 이동전화 한국에서 더 비싸졌어요. 더 비싸졌어요. 그런데 뭐, 여러 방법이 있어요. 공짜로, 예, 살 수도 있으니까. 예, 방법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0만 원이 생기면, 이동전화나 한대 사고 싶어요. 여러분은 10만 원이 생기면 뭐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10만 원이 생기면, 예, 10만 원 생기면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바꾸고 싶어요. 또는 선생님은 100만 원이 생기면 베트남에 예, 여행 가고 싶어요. 예, 그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그 남자는 얼굴이 잘생겼대요. 얼굴이 잘생기다 할때 생기다 씁니다.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근데 잘생기다, dep자의 뜻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대요. 자, 따라하세요. 그 남자는 얼굴이 잘생겼대요. 예, 태엽고 따라하세요. 스중니우 많이 씁니다. 자, 그 남자는 얼굴이 잘생겼대요. 예, 선생님이 물어볼 수 있어요. 베트남 남자는 잘생겼어요? 베트남 남자는 잘생겼어요? 보통 잘생겼어요. 보통 잘생겼어요. 쓸수 있어요.
잘생기다라 잉일라 뎁짜이입니다. 뎁짜이 잘생겼어요. 꼰짜이나이 저 뎁짜이 저 사람 되게 잘생겼다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저기 저 이상하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기계가 뭐예요? 자, 마이. 자, 이 기계 기계입니다. 이상하다 라 이상하게 생긴 기계가 뭐예요? 자, 이거 뭔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커피 자판기라고 합니다. 자판기 뜨동 자판기예요. 자, 따라하세요. 커피 자판기. 예, 커피 자판기. 선생님이 한국에는 커피 자판기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베트남에는 아직 자판기 없어요. 그죠? 있어요? 예, 선생님이 작년에 베트남에 하노이에 갔을 때는 못 봤어요. 아직 자판기 없어요. 자판기 있으면 편할 때가 있어요. 예, 편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커피 자판기입니다. 한국에는 자판기 종류가 많아요. 많아요. 예, 자판기 종류가 많아요. 예. 자, 그 다음 단어와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입니다. 자, 뭐뭐 지요, 뭐. 자, 뭐뭐 하지요, 뭐. 할 때 이 뭐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때 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끝에 써서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문 들어보세요. 바쁘니까 오늘은 그냥 가지 뭐. 저기 빈 택시가 오는데 저걸 타지요 뭐. 일요일에 할 일도 없는데 같이 산에나 가죠 뭐. 뭐뭐 하죠 뭐. 할 때 뭐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습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니까 오늘은 그냥 가지. 끝나도 이응이라 종료.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바쁘니까 오늘은 그냥 가지 뭐. 그냥 가지 뭐. 할 때 뭐는 꿈꾸 이응이야. 의미가 없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바쁘니까 오늘은 그냥 가지 뭐. 예. 오늘은 그냥 가지 뭐. 예. 오늘은 그냥 가지 뭐. 자, 그 다음 보세요. 저기 빈 택시가 오는데 저걸 타지요. 저걸 타지요 뭐. 의미는 똑같지만 저거 하죠 뭐 괜찮아요. 예, 하죠 뭐 이런 뜻이에요. 일요일에 할 일도 없는데 같이 산에나 가죠 뭐. 산에나 가죠 뭐. 뭐뭐나 하죠 뭐. 괜찮아요. 그거나 하죠 뭐. 예,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커피나 한 잔 하죠 뭐. 예, 커피나 한 잔 하죠 뭐 쓸 수 있어요. 예, 커피나 한 잔 하죠 뭐. 보통은 누구한테? 친구나 조금 높은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 선생님한테 콤수증 못 써요. 선생님한테 커피나 한 잔 하죠 뭐. 좀 이상해요. 예, 선생님이 우리한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에나 가죠 뭐 쓸 수 있어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그만 하고 동뜻. 예, 그만하다 뭐예요? 끝, 토이, 그만. 예, 쓸 수 있어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그만 놀아, 내일 시험이잖아. 자, 이제 공부 그만하고 나가서 놉시다. 그만 자고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그만 일어납시다, 밖이 어두워지는데. 그만 출발합시다. 더 기다려도 철수 씨가 안 올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만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원래 그만, 토이, 그만, 끝, 끝내요, 그만해요. 예, 오늘 공부 그만할까요? 끝낼까요? 똑같아요. 그럼 좋겠죠? 오늘 그만할까요? 끝낼까요? 똑같아요. 자, 예문 보세요. 그만 놀아. 자, 쩌이, 토이, 그만 놀아. 내일 시험이잖아. 응암에 꼬티마. 자, 이제 공부 그만하고 나가서 놉시다. 예, 디장왈 쩌이 나갑시다. 놉시다. 좋아요. 이제 그만 공부하고 공부 그만하고 나가서 놉시다. 또는 자, 그만 자고 일어나. 자, 그만 자고 자,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자, 그다음 보세요. 자, 그만 일어납시다. 밖이 어두워지는데. 예. 그다음에 그만 출발합시다. 더 기다려도
철수 씨가 안올것 같은데. 자, 이제 그만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자, 이제 그만. 그만합시다. 자, 노인이요. 많이 했습니다. 토이토이. 그만 말해요. 됐어요. 그만 말해요. 그만. 쓸수 있습니다. 그만해요. 됐어요. 그만해요. 쓸수 있어요. 자, 알겠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다섯 번째입니다. 자, 뭐 먹고 말다. 자, 뭐 먹고 말았어요. 자, 동사가 옵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우리 형이 다니던 회사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을 몇 시간 기다리다가 안 와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서둘러서 공항에 갔지만 비행기가 떠나고 말았다. 우리 죄송합니다. 축구팀이 열심히 연습했지만 브라질에 지고 말았다. 맞아요. 선생님이 보니까 뭐뭐고 말다는 말다는 얘기는 뭐뭐 하고 말았다. 자, 망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망했어요. 똑같아요. 망하고 말았다. 마침내 꼬이꿈 드디어 하고 비슷해요. 앞에 있는 말하고 호응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 형이 다니던 회사, 뭐뭐 하던 회사, 다니던 회사, 다니던 학교, 다니던 회사, 다니던 학교 쓸수 있어요. 우리 형이 다니던 회사가 망하고 말았어요. 망했어요. 망하고 말았어요. 뭐뭐 하고 말았어요. 결과, 꾀과, 느테나이,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시험을 망치고 말았어요. 시험을 망치고 말았어요.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쓸수 있어요. 자, 그 사람을 몇 시간 기다리다가 안 와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똑같아요. 네,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어제 기분이 안 좋아서 술을 마시고 말았어요. 예, 네, 술을 끊었는데 술을 마시고 말았어요. 드디어, 마침내. 예. 서둘러서,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서둘러서 공항에 갔지만 비행기가 떠나고 말았다. 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비행기가 떠나고 말았어요. 예. 비행기가 떠나고 말았어요. 예. 아쉬움입니다. 자, 우리 축구팀이 열심히 연습했지만 브라질에 지고 말았다. 브라질에 지다. 반대말은 뭐예요? 이기다. 자, 지고 말았다. 예. 우리 축구팀이 열심히 연습했지만 브라질에 지고 말았다. 자, 뭐뭐 하고 말았다는 마침내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조금은,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고 말았다. 뭐뭐 하고 말았다. 결과가 그렇게 되고 말았다. 아쉬움의 표현 때도 쓸수 있어요. 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해서 한국에 오고 말았다. 마침내 한국에 오고 말았다. 쓸수 있습니다. 예, 마침내 꼬이꿈 드디어 마침내 드디어 똑같아 그랬어요. 자, 이 부사랑 호응의 관계가 있습니다. 마침내 한국에 오고 말았다. 결국 해냈다. 예, 뜻입니다. 결국 이렇게 됐어요. 꽤과 느테나이. 예, 그래서 마침내 오고 말았다. 자, 이 의미가 전라 강딩입니다. 여기서는. 알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이해했어요? 자, 연습 문제 하겠습니다. 보세요. 겨울. 안 춥다. 눈을 못 보다. 자,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 보면 돼요? 예, 몇 페이지요? 206페이지. 자, 206페이지 보세요. 206쪽 보세요. 자, 만약에 겨울에 안 춥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만약 겨울에 안 춥다면 눈을 못 보겠지요. 자, 뭐뭐 하다면 만약 내후의 뜻입니다. 자, 문장을 이렇게 예문을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옆에 있는 선생님이라고 확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문장을 확인하세요. 만약에 자동차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만약 자동차가 없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지요. 만약 1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만약 1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세상이 많이 바뀌겠지요. 만약 이 세상에 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만약 이 세상에 해가 없다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겠지요. 만약 10년으로 갈수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만약 10년으로 갈수 있다면 오늘을 더 열심히 살겠지요. 예, 보세요. 만약 뭐뭐 하다면, 어렵진 않아요. 여기 문장 중에서 어려운 부분 있어요? 예, 두 개만 볼게요. 문장 두 개만 볼게요. 자, 1번 보세요. 만약에 자동차가 없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만약 자동차가 없다면 굉장히 많이 불편하겠지요. 그죠?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자동차가 없다면 예, 지금 뭐, 예, 한국,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가는데,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자동차가 없어요. 뭐 기차가 없어요. 걸어서 가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예,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없다면 아마,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예, 발달하기가 힘들어요. 예, 뭐,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예,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마지막 문장 보세요. 만약 10년 후로 갈수 있다면, 지금이 2005년입니다. 10년 후는 2015년이에요. 2015년으로 갈수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여기에서는 10년 후로 갈수 있다면, 오늘 더 열심히 살겠죠. 왜냐면, 2015년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봐요. 근데, 만약에, 잘못 살아요. 그러면, 우와. 슬퍼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열심히 일해요. 근데 10년 후로 가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0년으로 갈수 있다면, 아마 세상이 복잡해질 거예요. 복잡해질 거예요. 그죠? 선생님은, 10년으로 갈수 있다면, 무서울 것 같아요. 예,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10년으로 갔는데, 선생님이 없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0년으로 가고 이런 기계가 발명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열심히 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열심히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두 번째예요. 만약에 오늘이 일요일이라면 뭘 하겠어요? 또는 어떻게 하겠어요? 글쎄요, 만약 일요일이라면 잠을 실컷 자겠어요. 자, 실컷 하면 충분히의 뜻이 있습니다. 충분히의 뜻하고 비슷해요. 자, 충분히 누, 알겠습니까? 자, 충분히 자겠어요. 실컷 자겠어요. 지금, 방학이라면 실컷 놀겠어요. 예, 지금 방학이라면 실컷 놀겠어요. 많이 놀겠어요. 예, 이런 뜻이에요. 실컷 놀겠어요. 지금 만약에 예, 지금 여름이라면 예, 지금 여름이라면 예, 실컷 수영하겠어요. 예, 실컷 수영하겠어요. 또는 지금 예, 겨울이라면 실컷 스키 타겠어요. 예, 이럴 때쓸수 있습니다. 실컷이라는 예, 부사예요. 자, 오늘이 일요일이라면 뭘 하겠어요? 오늘이 일요일이라면 영화 보러 가겠어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선생님하고 읽어 볼 테니까 예문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여자라면 뭘 하겠어요? 글쎄요, 만약에 여자라면 시원하게 치마를 입고 다니겠어요. 만약 선생님이라면 뭘 하겠어요? 글쎄요,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지 않게 하겠어요. 만약 부자라면 뭘 하겠어요? 글쎄요, 만약에 부자라면 세계 여행을 가겠어요. 만약 내일 지구가 망한다면 뭘 하겠어요? 글쎄요, 만약 내일 지구가 망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겠어요. 자, 만약, 자, 만약 뭐냐, 뭐뭐라면 재밌어요. 자, 1번 보세요. 만약 여자라면, 예, 남자에게 호의 질문합니다. 만약 여자라면 뭘 하겠어요? 글쎄요, 만약에 여자라면 시원하게 치마를 입고 다니겠어요. 바지는 더워요. 예, 치마 입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선생님은 만약 남자라면, 남자라면, 선생님은 남자라면 뭘 할까? 예, 남자라면 뭐, 남자 목욕탕에 가고 싶어요. 라든가, 예,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자라면 또는 남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만들어 보세요. 자, 만약 선생님이라면 뭘 하겠어요? 글쎄요,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지 않게 하겠어요. 시험을,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그래요? 선생님도 시험 안 좋아해요. 만약 부자라면 뭘 하겠어요? 부자라면 세계여행을 가겠어요. 만약 내일 지구가 망한다면, 내일 지구가 없어요. 내일 모두 쨔쪼 죽어요. 떡같 쨔쪼. 그럼 어떻게 해요? 뭘 해요? 만약 내일 지구가 망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겠어요. 예, 선생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내일 지구가, 예, 망하면, 모든 사람이 쨔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재밌게 보내요.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보내요. 그리고 예쁜 옷 입어보고 재밌게 보낼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자, 연습 문제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바쁜데 어떡하지? 다음에 만나지 뭐. 예, 뭐뭐 하지 뭐. 예, 괜찮아. 이렇게 쓸 때 씁니다. 보세요. 영화표가 다 팔렸는데 어떡하지? 그냥 가지 뭐. 그릇을 깨트렸는데 어떡하지? 새로 사지 뭐. 국이 싱겁다는데 어떡하지? 소금을 더 넣지 뭐. 돈이 모자라는데 어떡하지? 지금 은행에서 돈을 찾지 뭐. 괜찮아. 문제될 거 없어. 뭐뭐 하지 뭐.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내일 만나지 뭐. 컴싸. 괜찮아. 내일 만나지 뭐.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다음 문장 보세요. 연습 문제. 철수 씨, 요즘도 일본어를 배우세요? 일본어 라 띵야빤, 띵야다. 아니요, 너무 바빠서 그만두고 말았어요. 뭐뭐 하고 말았어요. 마침내 꼬이꿈 드디어 뭐뭐 하고 말았어요. 씁니다. 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이 확인해 볼 테니까. 자, 어제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아니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고 말았어요.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래요? 아니요. 열심히 했지만 지고 말았어요. 준석 씨와 영희 씨가 결혼한대요. 아니요.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고 말았어요. 어제 동창회에 참석했어요? 가고 싶었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뭐뭐 하고 말았어요.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이겼어요? 아니요. 지고 말았어요. 영희 씨와 준석 씨가 결혼한대요? 아니요. 마음이 맞지 않아서,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아서, 찌어 해통! 통하지 않아서, 찌어 통하이 마이. 예, 그래서, 찌어 따이조. 헤어지고 말았어요. 자, 동창회에 참석했어요? 동창회는 뭐야? 동창? 같은 학교? 친구? 동창. 회는? 혹? 동창회에 참석했어요? 가고 싶었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아니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마지막이에요. 자, 만일 여러분이 요술쟁이가 된다면, 요술쟁이는 뭐예요? 뚝딱 하면 바뀌는 거 있죠? 뭐뭐 하면 뚝딱 부자가 되라, 뚝딱 하면 부자가 딱 되는 거. 또는 뭐 예뻐져라, 뚝딱 하면 너무 예뻐져요. 막 이렇게 되는 요술쟁이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술쟁이. 요술 장미가 아닌가? 하여튼 요술을 부리다 씁니다. 요술을 부리다. 자, 요술을 부리다 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할 거예요? 자, 문장을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요술쟁이가 된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겠어요. 선생님이 하면 가난한 요술쟁이가 되면 모두 부자가 되라 뚝딱 해서 다 부자가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만일 여러분이 요술쟁이가 된다면 비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완벽한 남자와 결혼하겠어요. 완벽한 남자를 뚝딱 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결혼해요. 그리고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집에서 살 거예요. 그래서 예쁜 옷이 나와라 뚝딱 해서 예쁜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뚝딱 해서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예쁜 집 만들어서 뚝딱 해서 예쁜 집 만들어서 살고 싶어요. 그럼 항상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 예쁜 옷, 맛있는 음식, 예쁜 집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선생님이 요술쟁이가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집에서 정리해 보시고, 자, 외워 오세요. 알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